최근 중국 쓰촨성에서 연속 강진이 발생하면서 쓰촨성 바로 옆에 산샤댐이 붕괴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쓰촨성 서남부 진사강과 야룬강에 갑자기 한꺼번에 물고기들이 튀어오르더니 이후 화면이 흔들리면서 물고기가 이 지진에 먼저 반응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또한 이 쓰촨성 진사강의 물고기가 하늘 위로 튀어오르는 행동을 또한 보였습니다. 이를 어약 용문이라고 하는데 용문이라는 곳은 중국의 황하강 상류에 있는 나루 이름이고 황하의 물이 이곳을 지날 때 가장 급하며 잉어가 이곳을 오르면 용으로 화하여 승천한다고 한 데서 유리한 것입니다. 즉 물고기가 튀어올라 용으로 승천한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현상이 중국 쓰촨성에서 발생하면서 쓰촨성 대지진이 다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전 세계의 지진을 살펴보면 통가에서의 해저 폭발로 환태평양 조산대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큰 영향을 받은 이후 아프가니스탄, 이란, 중국, 일본의 강진들이 계속하여 발생하며 대지진이 곧 발생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의 지진 상황이 일촉즉발을 달리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중국의 심장부를 엄습한 연쇄적인 지진으로 중국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수많은 지진 피해를 겪어왔지만 최근 발생한 쓰촨성 야안시에서의 규모 6 이상의 연속 강진 피해에 대하여 한 달 가까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복구조차 끝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7월 26일 화요일에는 허베이 항산시 풍남구에서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7월 28일 오늘 목요일에는 칭하이성 옥수주에서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어제 7월 27일에도 또다시 신장 아커스에서 연속 3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틀 전 7월 26일 발생한 탕산 지진은 1976년 7월 28일 새벽 3시 42분 53.3.8초 인구 100만여 명의 도시 탕산이 순식간에 평지가 된 이 대지진이 발생했던 지역이므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탕산 대지진 발생 바로 직전의 상황을 살펴보면 일본의 지진 전조 현상과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물고기가 증가한 후에 이 지진이 발생했던 일본과 똑같은 상황이 탕산 대지진 때에도 있었습니다. 1976년 7월 중순 중국 탕산에서 판매되던 생선량이 갑자기 증가했으며 사람들은 한동안 이 싱싱한 이 생선을 사기 어려웠는데 왜 갑자기 생선이 많아지고 가격도 매우 싸졌는지 이상하게 여겼을 따름이었습니다. 차이자바오 이 베이다허강 일대의 어부는 물고기가 병든 것 같았다. 7월 20일 전후로 탕산에서 멀지 않은 연해의 어장에서 꼬치고기, 메기, 농어 등이 계속해서 위로 떠올라 잡기가 쉬웠으며 어부들은 종래로 이렇게 좋은 운을 만난 적이 없었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탕산시 자오고장 광산의 천위청 씨는
7월 24일 집안의 어항에서 금붕어가 수면 위로 뛰어올라 어항 밖으로 도망쳤으며 도망친 물고기를 다시 어항에 넣자 금붕어는 계속해서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고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탕산 바이거장 양어장의 이 허산 화 씨는 7월 25일 양어장 한편에서 초어가 무리를 지어 튀어올랐는데 어떤 것은 수면에서 일척 높이까지 올랐으며 더 이상한 것은 어떤 물고기는 머리를 아래로 하고 수면에 거꾸로 섰는데 마치 팽이가 빠르게 회전하는 것 같았다고 신기한 경험을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최근 쓰촨성 서남부 진사강과 야룬강에서 물고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지금 5호 태풍 송다는 중국의 상하이를 향하여 치닫고 있으며 중국의 쓰촨성에서는 대지진의 전조현상들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산샤댐은 계속하여 붕괴 경고가 나오고 있는 중국 최대의 위기 상황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